그러는 맛으로 영상을 찍는데 이건 너무 재미가 없게 찍히는 것 같아요. 자, 만개 씨를 위해서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아. 야. 야. 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이세라 클린업 디테일인데, 오늘은 제가 조금 소심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같이 청소를 하실 게스트분이 조금 어색한 상황이어서 친해지길 바래 라는 컨셉으로 같이 청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의 게스트는 만개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만개씨. 안녕하세요. 뼈속부터 지금 어색해 죽겠어요. 혹시 낯 많이 가리시나요? 조금? 아니 조금 아니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엄청 많이 가립니다. 아니 저 낯 안 가려요. 정말? 네. 어떡해, 우리 오늘 망했어. 자, 오늘 할 맵은 효태 씨랑 합방을 했었던 프로스트 바이트, 만개 씨랑 단둘이서 같이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하이. 하이. 아주 안녕하세요. 초록초록하구만. 씹으면은 만개떡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색깔이야. 왜 이렇게 넓어요? 기운이? 아니 맵이 좀 넓은데 치울 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 둘이서 금방 할 겁니다. 키울더라 이거? 아 큰일 났다. 문 열 줄도 몰라 얘. 아니. 자, 숫자 2번. 손. 아. 좌클릭. 그러네. 오지. 좌클릭으로 집으면은 들 수 있고 우클릭으로 놓을 수 있고. 어허.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이 오이씨. 더럽혔다. 웃음이 나와 지금? 버려보세요. 헐, 너무 뭐지? 잔인해. 아, 무서워. 아, 우클릭을 눌러야지. 좌클릭 말고. 자, 이게 배럴이거든요. 드럼통. 예. 이거를 집으신 다음에 좌클릭을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똑바로 딱 서집니다. 들고. 드래그하지 말고 좌클릭 한번 누르면 똑바로 서진다고. 나 어떡하냐 오늘. 나 뒤질 것 같은데 바람 걸려서. 자, 여기 보시면은 땅에 배럴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셔야 돼요. 상자도 따로 분리수거해야 돼요. 여긴 영어로 크레이트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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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부부까지 나온 거예요. 야. 자, 일단 우리가 합방을 하게 된 경위부터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어색한 저희 둘이 어떻게 합방을 하게 됐냐면은, 희쁨이가 만개 씨랑 친해요. 그래가지고 희쁨이가 자꾸 만개 씨랑 친해져 보라고 합방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리슬쩍 다가갔습니다. 아니 근데 희쁨이가 되게 만개 씨를 좋아하던데. 아 진짜요? 응. 자기가 방송을 가면은 되게 반갑게 맞아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거 다 마케팅 전략이지. 아 이게 분별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근데 뭔가 되게 희쁨님하고 뭔가 잘 맞음. 희쁨님도 동물의 숲 좋아하잖아. 맞아. 핑크색 약간 좋아하는 것도? 아 핑크색을 좋아해요? 근데 만개씨는 초록색이잖아요. 아 저 원래 캐릭터 핑크색이었는데 너무 흔하다고 해서 바꾼 거거든요. 핑크만개. 근데 닉네임이 왜 만개예요? 만개떡 할 때 만개. 만개떡을 좋아해요? 아 한 번 먹어봤어요. 뭐야? 한 번 먹어봤다고? 어땠어요 맛이? 그냥 떡 맛이던데? 사실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뭐야 그럼 결국엔 안 좋아한다는 거잖아. 근데 왜 닉네임이 만개예요?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그중에 한 명 별명이 만개떡이었습니다. 아 BTS 멤버 중 한 명이 만개떡이었다고? 별명이. BTS 팬이구나. 중학교 때 이제 지었던 건데. 방송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방송한 지 아우 망했다. 뭐야? 5개월 뒤면 3년 돼가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오랜 경력자인가? 경력자인가? 통하시는 분이 보니까 좀 되지 않았나? 나이에 비해? 그러긴 해. 생각해보니까 그럼 고등학생 때부터 하신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네, 고1 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데 지금 트위치 팔로우 수가 몇만 명이시죠? 7만 명? 와씨, 내 두 배네. 난 8년 방송했는데. 아...
선배님. 아니 어떻게? 아 요즘에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 다 너무 한 자리를 다들 꽤 차고 있어가지고 내가 나설 데가 없어. 나 같은 아저씨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어? 그게 너야 임마.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피펌이랑 저랑 만개씨랑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저는 거의 말을 안 했고 피펌이랑 만개씨만 둘이서 막 얘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네. 와 너무 어색해. 아니 근데 그렇게 안 어색한데. 어색했으니까 저도 어색하네요. 아니야 씨는 하나도 안 어색해요. 어색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그러지. 어, 이거 합방 한다고 잠 무려 7시간 자고 왔다고. 어 잘하려고. 평소에 비해 잠을 좀 덜 잔. 뭔 소리지? 덜 잔 거야? 7시간 잔 게 덜 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나 했는데. 아 제가 원래 한 푹 자면 12시간 자거든요. 와 미인은 잠이 많더라니만 그 말이 사실이었구만. 만개 씨 얼굴 공개한 적 있어요? 아니요 안 했음. 왜 안 해요? 아무도 모름. 에? 왜 하죠? 아 원래 왜 하지? 이쁘면 좀 자랑을 해야지. 아니 내가 실제로 본 사람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십니다. 만개 씨는 남자에 관심 없어요? 제가 요즘 여고를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은 더 그 갈망이 있을 거 아니야. 남자! 이런 거. 아니 근데 실제로 약간 만나면 말을 잘 못해요. 약간 방송인이 아니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 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진짜 완전 공감돼. 대화가 너무 힘들어. 우린 항상 방송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만개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아니 얌마. 걸레를 빨아야지. 치고 있으면 어떡해 양동이를. 아 이거 빨아 증거임. 조심하라고. 아! 무슨 짓이야. 어 그래서 이상형이 뭐라고요? 저 개같이 생긴 사람이라 했는데. 개같이 생긴 사람? 아니 강아지. 약간 만개씨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건가요? 말고. 성격 말고 그냥 외모가 개같이 생긴 사람. 와 쟤 진짜 개같이 생겼다 하면은 이상형인 거네. 그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느낌인가? 말이. 그럼 성격은? 성격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 맞으면 될 듯. 그러면 만개 씨 본인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저야 뭐 평범하죠. 과연. 그냥 평범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원래 본인들은 다 자기 자신이 제일. 아! 나이스. 오, 나 어깨 잡았노. 역시 고인물. 너무 무난하게 청소하는데? 원래 잘하지 않아요? 저 잘함. 좀 너무 청소를 잘해서 약간 좀 당혹스러워요. 원래 이게 뉴비들 데리고 와가지고 사고 치면 윽박 지르고 그러는 맛으로 영상을 찍는데 이건 너무 재미가 없게 찍히는 것 같아요. 야, 좀 틀을 좀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자, 만개 씨를 위해서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받아. 오, 증거할 거야. 맘마 매야. 만개 씨 골반. 짜잔. 자, 선물. 이걸로 제로투 출 수 있나요? 오우야. 플레임님은 제로투 안 추세요? 근데 제로투가 뭐예요? 누가 제로투 좀 보내줘라. 누가 제로투 좀 보내줘라. 요즘 인싸춤을 모르시네. 또 요즘 대세인 춤이 있나봐. 약간 사쿠란보를 입는. 난 사쿠란보 까지만 알아. 요즘 제로투라고. 와 근데 나 갑자기 우울해졌어. 나도 진짜 나름 신세대 따라가려고 열심히 정보 수집을 했는데 나 제로투는 진짜 처음 들어봐. 프린 오빠가 형이 늙어서 그런다는데요. 엄마! 아 만개씨 프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해? 아니 요즘 제가 프린이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아 프린이 어떻게 생각해? 아이 컨셉이죠 컨셉. 프린아 어떡하냐. 아 프린이는 만개씨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아 별로라는데요. 아 별로야? 서로 별로야? 아 해피엔딩이네. 잠깐만 야 프린아 너 지금 들어올 수 있어? 자 급하게 진행하는 소개팅. 뭘 하고 있대요? 아 까비. 아 유. 만개씨는 주로 무슨 방송을 많이 해요? 라디오? 아니면은 게임? 현재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거. 아 여기 물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 여기 있으면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라는 게임을 하시는군요. 물을
이렇게 두면 어떡해요? 뭐라는 거야? 어이씨, 만개 씨 랩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말 겁나 빨리 해. 아 정말 진짜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제일 좋아하는 게임, 가장 아, 지금 요즘, 최근에 열심히 하는 게임. 요즘 미토피아. 뭐라고? 그게 뭐야? 그 미토피아라고 스위치 새로 나온 게임 있어요. 나 요즘에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았나 봐. 정보가 요즘, 하나도 요즘 없네. 어떻게 생활하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종합게임 스트리머가 다른 사람 게임을 듣고도 물음표 이러고 있으니. 요즘 미토피아 많이 하는데. 그거 뭐하는 게임인데요? 힐링 게임? 막 뭐 꾸미고 그러는 거죠, 동숲처럼. 맞아, 커스터마이징 하고. 아니 아줌마 그거 뭐 하세요? 놔! 놔! 혼나! 안 놔? 놔! 아유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놔야겠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불안하게? 쟤 뭐해? 아줌마! 내려놔요. 어떻게 폭파시키는지도 모르잖아, 바보. 그래서 만지는 중이고. 아니야. 알아내려고 하지 마. 지켰다. 아유. I have my friend. 저분 문서 발견했다, 지금. 문서 읽고 있는 중이야. 무슨 뜻이에요? 문서 아닌데 이거 오케이 이거요?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주수셨어요? 아니요, 컵에 써져 있는데요? 컵? 아. I love my. 컴머레이트. 뭔 소리야 이거? 야, 전혀 모르는 단어가 써있네. 버려. 예. 아. 그렇다고 막 이렇게 던져버리시면. 아니 던지는 힘이 아! 너무 강해가지고 상자가 쓰러졌어. 그러는데 진짜. 상자 좀 잡고 있어 보실래요? 내가 꼬린 시켜볼게. 가만있어. 하. 오. 해봐. 아. 움직이는데 너. 와드 지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뭐마? 그럼 만개 씨는 지금 신상에 대해서 뭐 공개한 게 없나요? 나이. 성별은 아직 미공개인 것 같고. 에? 에? 예. 예. 성별 미상. 사는 곳은 밝혔어요? 비공개. 지역? 아니요. 키. 키는 말했다. 162. 그렇구만. 아, 왜 이렇게 귀엽게 말해요? 너도 네 자신이 귀엽다는 걸 알고 있지 지금. 그걸 무기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 뭔 소리예요? 간사한 녀석. 그리고 또 없을 것 같은데? 몸무게! 어우, 몸무게 당연히 말 안 했죠. 숙녀에게는 쉽게 밝힐 수 없는 정보인가? 굉장히 말라 보이시던데. 근데 뭔가 그렇게 보인다는 분들은 많은데 본인 자기만족 못함. 예전에 비해서 너가 만져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난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인가 보네 이러면서 막 우거우거 먹다. 아 조용히네 진짜. 으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풍선 바람 넣는 거? 조명탄. 아. 풍선 바람 넣는 건 줄 알았네. 이렇게. 우와! 살려주세요. 오케이, 안 가르쳐 줄 거야.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면은 사고 안 칠 자신 있어요? 아니, 그럼요. 좌클릭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꾹. 오? 참고로 이거 한번 터지면 쓰레기 되니까 바로 버리러 갑시다. 뭔가 다른 스펙타클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만개 씨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나요? 그래 없구나. 알았어. 그렇게 막 머리 쥐어 짜진 말고. 내가 미안해.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뭔가 못 물어보겠어. 친해지면서 이제 궁금한 거 생기면 이제 그때그때 물어보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렇구만. 자 여기 또 다른 방공호가 있거든요. 만개 씨 어디가? 방공호요? 어? 점프! 야호! 어? 아, 야,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야!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와, 다행이다.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했어. 다행인데. 아니. 아, 여기 안에 폭발물이 있어가지고, 와, 들고 뛰쳐나왔는데. 다행이다, 와. 뭐가 다행인데. 만개 씨가 죽은 걸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내 골반. 제로투. 이걸로 이제 유튜브 어그로 끌어야지. 제로투 쳐봤습니다. 이러면서.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조회수에 신이 나서. 조회수에 신이. 청소가 거의 이제 또 막바지에 접어들었네. 확실히 이 맵은 넓기만 하고.
청소할 건 별로 없어서. 아니죠, 이게 다 제가 청소를 잘하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자, 이거 들고 가십시오. 조심히 들고 가. 시프트 누르고 가야 돼.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이거 맞아요? 아이고. 어, 가, 가. 시프트 누르고 가라고! 배고파. 만개 씨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굳이 정하자면 연어? 아, 근데 진짜 히쁨이랑 잘 맞는다. 히쁨이, 연어 좋아하세요? 응, 히쁨이도 연어를 되게 좋아하거든. 연어는 진짜 무시할 수가 없지. 그래? 난 잘 모르겠어. 어? 연어의 맛있음을 모르는 당신. 너무 불쌍해. 난 김치찌개. 김치찌개도 맛있지. 돼지고기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 아주 델레셔스. 델레셔스. 아우. 무슨 아니 뭐 고름탈 떴어요? 갑자기 늑대 인간으로 변하려 그래 사람이? 깜짝 놀랐네. 뭐야 또 이상한 소리. 이번에 좀비로 변하는 건가? 아 다재다능한 사람일세. 아 오늘 100% 나오는 거 볼 수 있나? 100% 뿐이겠습니까? 한 102-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오 쉣! 그렇게도 나와요? 이게 분리수거하면 그게 가산점이거든요. 안 해도 되고. 아 네,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어? 뭐? 이거 고장 안 났어. 어, 뭐야 이거? 고장났는데 왜 이래 이거? 야! 정신 차려! 어 됐다. 좀 때리니까 말 듣네. 혹시 기계는 해줘야 제맛이지. 깨끗하구만. 감지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어! Hey, 만개! Yeah? Up here! 아! Do you see? 어, 닦았다. 하이야! 아씨, 내가 발판 갖고 올게. 자, 아니, 여기 올라가봐. 점프! 자, 들어 올려줄게요. 이게 발판이 맞나? 어, 닦았다. 어, 좋아. 아주 잘하는군. 자, 탐지기 들고 이것저것 싸돌아 댕겨. 아, 여기 있다. 여기 시체가 있구만. 내 시체잖아, 심지어. 폭파해서 거기까지 날아갔나 보다. 아이씨, 아직도 약하게 뭐가 있는데. 좀 찝찝하긴 하지만 가산점이 많으니까 100%는 충분히 넘을 겁니다. 자, 갑시다, 퇴근. 가자! 과연? 어, 뭐야! 100%가 안 넘어, 99%! 가산점 붙어도 99%라는 거 아니? 미안해. 아니 가산점까지 어, 붙었는데 이게 99%면은 다른 곳에 더러운 게 많다는 얘기거든. 비세라를 요즘에 안 했더니 감이 좀 죽었나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같이 만개씨와 즐겨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진 않았네요. 99% 제기랄. 무슨 일이야. 어땠어요 만개씨? 재밌었어요. 아 근데 너무 아깝다. 100% 채우고 싶었는데. 아 그러게 말이에요. 만개씨한테 처음으로 100%를 선사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네. 다음에 100% 채우게 하죠. 좋아요. 다음에 또 네. 그럼 같이 비세라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네 바이. 수고했어요.